네, 그럼 이번에는 이현종 철원 군수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해 좀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철원 군수 이현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뉴스가 진행되는 이곳 철원 고석점 꽃밭이 1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규모가 1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코로나 시국에 재개장하는 의미가 더클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곳 철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9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에 주민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찾고 또 힐링도 하면서 다시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 꽃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시굴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작년도 한 해는 꽃밭을 개장하지 못했고요. 금년에 다시 18가지라는 각종 꽃을 좀 심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로 즐겁게 놀다 갈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번 토요일, 일요일에도 많은 수도권 주민들께서 와서 놀고 왔다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께서 이곳에 오셔서 마음의 안식을 찾고 또 힘을 얻어서 다시 생활 전선에서 뛰어들어서 꼭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네. 철원도 국방개혁으로 인한 여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군부대가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일 것 같은데요. 군 요휴지에 태릉국제 스케이트장을 유치한다고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들이 최근에 빙상협회 회원들을 통해서 태릉에 있는 국제 스케이트장을 그것이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이라서 철거를 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철원은 일기예보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은 겨울이 길고 아주 추운 지역으로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국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아마도 좋은 그런 성과가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우리 지역은 국방 목적이라는 그런 사유로 우리 주민들이 땅을 거의 그냥 뺏기다시피 했거든요. 지금 그런 땅들이 유유부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줬으면, 주민들을 못 찾겠다면 철원군에라도 돌려줘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법상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국가가 이제는 이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뭘 하나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비로 국제 빙상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아마도 그동안 우리 철원 군민들이 받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국가가 좀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유치될 때까지 애를 엄청 쓰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5차 국민재난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받지만 전부가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원 지역에서는 전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국가에서 국가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의 88%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것 같아요. 도회지는 모르지만 시골의 국민들은 거의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차이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한 그런 프로테지를 보니까 저희 철원 국민은 91%, 약 4만 1000명이 약간 넘는 그런 수준의 국민들께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못 받는 사람들이 보니까 한 3000명 정도가 못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런 때에 조금이나마 좀 위로를 좀 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비를, 순수 군비를 사용을 해서 모든 국민이 다좀이 어려운 때를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전 국민 지급을 통해서 통합의 의미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